해변인 7구도 412. 미 백악관 논평 72. 미국은 코리아 민족 문제에 간섭 말고 지난 미군부터 철거하라. 하나, 미 국무부가 미국이 북미 관계를 주도하겠다고 망언했다. 21일 미 국무부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는 이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끼치는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동맹들 및 이해 당사국들의 의견, 미국 내 병부처의 목소리를 통합해 대북 정책 과정을 계속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변했다. 특히 미남 동맹을 강박하며 광범위한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증진할 것이라고 해 대남 내정 간섭 의도를 노골화했다. 둘, 바이든 정부는 새로운 대북 정책을 운운하면서 대북 제재와 인권 시비를 강화하고 북 비핵화를 공언했다. 3월 미남 합동 군사연습에 이어 4월에도 미남 공군이 연합편 대군 종합훈련을 벌이는 등 북침의 전쟁 연습을 극렬히 벌이고 있다. 북미 관계에서 미국이 주도적 역할을 주장하는 것은 계속해서 북침 핵 전쟁 책동과 대북 고립 압살 책동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셋, 코리아 민족의 단합을 방해하고 남북 관계를 파탄내며 코리아 반도의 핵 전쟁 위기를 고조시킨 장본인은 미국이다. 미국은 남북 순회가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 9월 평양 공동선언의 이행을 직접적으로 회방해왔고 스스로 합의한 6.12 싱가포르 선언조차 지키지 않았다. 우리 민족은 전쟁 위기와 민족 분열을 가중시키는 미국의 주권 침해 망종을 단호히 거부한다. 미국은 더 이상 코리아 민족 문제에 간섭 말고 코리아 반도의 평화 안정을 위협하는 주남 미군부터 즉각 철거해야 한다. 2021년 4월 28일 워싱턴 DC 미 백악관 앞 민중민주당 민중당 대변인실.